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담양 읍내에 있는 5층 석탑과 석탑관이 있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이곳에 아주 큰 사찰이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은 석탑과 석탑관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경작지에 5층 석탑이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은 주변이 아주 잘 정비되어 있는 모습이죠. 지금 때마침 5층 석탑에 대한 보존 처리와 정밀 실측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석탑의 상층부, 상륜부 이러한 부분들을 기계에 올라가서 볼수 있기 때문에 저도 보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5층 석탑과 석담관이 있는 그 사이에 이와 같이 가로수길이 개설되어 있는데요. 바로 가로수길 건너편에 이와 같이 석담관이 남아있죠. 당간 지주와 석담관, 그리고 상부에는 사실은 철제로 만들어진 담간이 올라가 있는데 비교적 보존 상태가 아주 좋은 그런 석담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담간주지 앞면에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석기가 세워져 있는데 저 뒤에 이 담간지주와 관련된 중수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담간이 석재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팔각형의 석기형으로 만들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좁아지는 형태로 치석을 했고 그리고 철길을 엮어서 석재로 된 담간을 올렸고 그 상부에 철제로 만든 단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에 삼지창 형태와 그다음에 독특한 형태의 원형 장식품을 달았고 오른편에 보시면 이 띠줄에 아래쪽에 뭔가 장식물을 달았던 걸로 보이는데 현재는 파손되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당시 사람들이 이 단간을 독특하게 의미를 부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간의 어떤 결구 상태나 또는 보존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당간지주 중에 이와 같이 당간까지 잘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비교적 잘 남아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고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